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기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46절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누구일까? 학자들은 헤롯 왕실의 신하로 고위 관리였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고위 관리입니다. 상류층에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죽음에 임박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러한 기적의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아 예수님만이 이제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뒷절에 보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 위기입니다.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능한 종이 되는 꿈을 꿉니다. 내년 목사 안수 앞둔 최형만 전도사의 이야기. 최형만 누구신지 아십니까? 개그맨입니다. 옛날에 돌 그 김용옥 교수를 좀 흉내를 내고 돌강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입니다. 지금 나이가 보니까 52입니다.
지난해 2월에 장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고치를 이제 거친 후에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떠나 살았습니다. IMF 때 자기가 출연하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게 폐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의지했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친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실망이 컸고 술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지인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유로 2009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 2년 만에 휴학을 합니다. 그때 뭐를 했냐면 집을 팔아 스크린 골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어깨 회전근 파열이라고 하는 병까지 생겨서 좋아하는 골프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만 주시는 걸까? 삶의 회의가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삶의 회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이제 나는 그 고난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다. 이 고난의 세월도 복음의 약재료로 쓰일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결국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좀 늦었지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역자로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어떤 믿음의 시작을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기로 승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적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들었던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이 기적신앙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기적신앙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신앙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십니다. 자, 그러면 군중주는 그때 기적의 도시락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끝까지 따라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 흔히 보게 됩니다. 중병에서 회복을 한 사람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재기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이분들이야만큼 정말 예수 잘 믿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적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풀무불 앞에 세 명의 청년이 서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뭇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풀뭇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립니다. 성 밖으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한 그 만족함,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7절 내려오셔서 그랬습니다.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3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하는 4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기준과 방식에 맞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마틴 루터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하지만 우리는 바꾸어 하나님의 방식에 오늘도 나를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신하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해답을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랬습니다. 신하가 예수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졌겠습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30km. 내 아이가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생각이 대단히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갑시다. 아마 또 졸라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하의 여러분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언제냐 물어봤더니 어저께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 7시로 되어 있는 게 오후 1시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겠는데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혹시 만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붙들고 사면 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토레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이게 불안합니다.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한 여신도가 암에 걸립니다.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 수술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갑니다. 교회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이분이요, 녹음기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비록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예수 믿고 당신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녹음기에 대고 이야기하라.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은 천국의 잔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기보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